안녕하세요. 컴수리전입니다. 컴퓨터가 이제 도저히 사용이 안 돼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윈도우 그 정품 그 USB 이미지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정품 USB죠. 그런데 포맷을 해도 자꾸 에러가 생기고요. 진행이 안 돼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증상을 말씀하셔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메인보드, 뭐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USB까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정품 USB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설치가 안 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를 켜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컴퓨터 복구가 뜨고요. 전원을 여러 번 껐다 켜면 이렇게 가끔 되기도 해요. 그런데 블루스크린이 떠요.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밑에 보시면 디스크 메모리를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에 에러 코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참고만 하세요. 이걸로는 정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제 본체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죠? 예전에 한때 유명했던 GMC, 지금은 저희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통풍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예전에 명성이 꽤 높았었는데 우선은 빼서 이제 내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젖불이나 기본적인 사항을 조치를 했는데도 문제는 없었고요. 이렇게 파워 테스터기를 연결해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아, 기사분이 계속 현장에서 이제 부품을 만지다 보니까 손가락 상태가 영 아니네요. 우선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뭐이 정도는 양해를 해 주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특별한 고장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윈도우 손상으로 보였고요. 이미 윈도우 손상을 줄수 있는 모든 사항은 저희가 미리 조치를 했는데, 업그레이드는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SSD 120기가로 선택을 해서 장착을 해드렸고요. 이로써 속도는 한 최소 3배 이상은 빨라지겠죠? 앞으로 사용하시는데, 게임하시는데, 좀더 쾌활하게 작동을 할 거고요.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 이제 사양을 대충 파악을 했고요. 지금 인텔 i5 2세대 모델에 8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존에 2.5인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제 SSD로 바꾼 만큼 속도는 대폭 향상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이 잘 되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윈도우 설치를 해야 되겠죠. 윈도우도 이제 사양이 사양인 만큼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지금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설치하는 속도부터가 이전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항상 말씀드렸죠. 윈도우 10은 그나마 나은데요. 윈도우 7은 모든 드라이버를 수동으로 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하나 빼먹은다고 뭔가 큰게 있겠냐 그러는데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짐없이 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인터넷을 열어봤는데요. 당연히 체감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보여줬어요. 인터넷 속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컴퓨터 자체에서 이제 빠르게 구동이 되니까 앞으로는 게임하시는데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노트북 두 대를 더 손봐드렸는데요. 다 SSD로 바꿔드렸어요. 이미 정보를 미리 아셨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 건데, 이렇게 바뀐 이제 과정을 보시고, 결과를 보시고, 만족도는 굉장히 컸어요.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해드렸어요.